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18개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이 이미 공공기관 통폐합에 강한 의지를 밝혀 민선 8기 출범 후 곧바로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 공기업 4개와 출자 출연 기관 14개 등 모두 18개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10개로 통합됩니다.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조화를 이루지만 같지는 않다는 화이부동이란 말로 공공기관 구조계획의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비롯한 지방공공기관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설립이 계속 늘어나면서 방만경영과 기능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다는 자세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합니다. 향후에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관리까지 확대해 대중교통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됩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컨트롤타워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신설됩니다. 대구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자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의 시산하사업소를 흡수해서 운영합니다. 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이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되는데 따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에 효율적이라고 인수위는 보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은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운영됩니다. 엑스코는 국제회의 유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고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미래공간개발사업 등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업무 영역이 명확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고 본래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올 연말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데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됩니다. 인수위는 통폐합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비 절감 효과 연 47억 원을 비롯해 사업비 절감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으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